어때요? 이제 됐네. 굿! 어머님, 간이 좀 안 맞아서 제가 다시 양념했어요.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부르막 애미한테 남겨줘야겠네. 애미가 훨씬 낫네 그래. 아버님 진짜. 아니야, 훨씬 낫다니까. 아, 저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금방금방 따라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요즘 준이 때문에 신경을 못 쓰셔서 그렇죠. 아우, 제가 어디 감히. 여보, 밥 좀 넣어줘, 밥 좀. 많이 많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가요?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맛이 없어. 이것도 맛없어. 이것도 맛없어. 어떻게 이래. 아니 왜? 오늘 김치 장보기로 했잖아요. 같이 갈까요? 김치? 저도 쉬는 날이니까 오늘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안 가세요? 김치 네가 단 거? 아니 김치를 제가 혼자요? 아니 뭐 많이 할 것도 아닌데. 아니 그렇긴 하지만 김치야 어머님이 하셔야죠. 아 네가 잘하다냐. 나는 몸도 안 좋고. 어머님! 어머니! 오케이. 피곤하시면 푹 쉬세요, 그럼! 제가 담을게요! 여보! 마트 가자! 엄마! 왜? 엄마 왜 김치 안 담가? 왜 형수 가게 놔둬? 김치 먹으면 늘 형수가 더 잘하는데. 형수가 잘하긴 우리 집 김치는 누가 뭐래도 엄마 손맛인데. 그건 옛날 얘기고 난 이제 틀렸어. 소뚜껑 운전수도 슬슬 은퇴해야겠다. 뭐? 엄마 진짜 왜 이래? 잠깐 일어나봐. 아 왜 그래? 왜 기가 팍 죽어서 그래? 어제 식구들이 가난 맞는다고 뭐라 그랬다고 이러는 거야? 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없어. 왜 자신이 없냐고 엄마가? 자신 없어. 늙으면 혀도 둔해진다더니 간도 못 맞추겠고 머리 좋은 누이 형수에 뭐 마음만 먹으면 금세 요리해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당하냐? 엄마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해? 몰라. 난 이제 나이 들어서 힘이 딸려. 난 이제 음식하는 것도 귀찮고 나 좀 내버려 둬. 엄마! 그래 힘 딸리고 귀찮으면 할 수 없지. 근데 나 엄마가 적어도 요리에 관한 한 이렇게 자존심도 없는지 몰랐네. 그럼 엄마는 앞으로 음식 잘하는 형수가 바빠서 음식 안 하는 동안만 맛대가리 없는 음식 만드는 사람으로 지내겠다 이거네. 알았어. 그렇게 형수 밑에서 시다발이나 하면서 지내. 김치는 엄마 마지막 자존심 아니야? 누구세요? 엄마? 민용아, 나 민호애미 시다발이 하기 싫어. 아직은 그럴 나이 아니잖아. 아니지. 나 김치 담글게. 네가 좀 도와줄래? 엄마. 배추는 이렇게 중간 크기로 묵직하고 단단한 게 요 흰 부분이 이렇게 탄력 있는 게 맛있는 거야. 새우젓은 밝은 분홍빛에 뽀얀 젖국이 많으면 또 좋고. 햇볕에 말려서 이렇게 빛이 곱고
윤기가 나는 요런 양건초가 좋지. 8시간. 최상의 김치를 위해 소금에 절이는 시간. 왜 채칼이 빠르잖아. 손으로 썰어야 물이 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아 먹지 말고 자 여기 다 깨끗이 이렇게 색깔 이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색깔 이렇게 문대면 이게 빨갛게 되잖아. 그치? 갖고 왔는데 이게 뭐야? 매실해. 나만의 비법. 설탕 대신 쓰면 맛도 좋고 살균 효과까지 있지. 어때? 싱거워. 어때? 시원한 맛이 없잖아. 어때? 감칠맛이 부족해. 어때? 얼른 들어오세요. 민우야, 윤호야. 어? 이거 뭐야? 수육이네, 수육? 새로 담은 김치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이거 이미 간 김치야? 맛이 어떨까 모르겠어요. 아이, 당연히 맛있겠지. 어? 윤호는? 아직 안 들어왔어. 어? 거기다. 자. 어머님, 오세요. 어디 갔다 와, 하루 종일? 이거 이게 뭐예요? 응? 김치 아니야? 어머, 영기 엄마가 배추를 줘서 내가 옥상에서 담궜어. 아 제가 다른데 뭐하러? 아 놀면 뭐하냐, 먹어봐. 아 어머님 앉으세요. 아니야 나는 배불러. 아, 뭐하러 김치를 두 번씩이나 해? 색깔이 좀 다른데? 엄마, 김치 맛있던데요? 응. 익으면 더 맛있겠어요. 갈만하게 칼칼한 게 좋았어. 다 먹었네. 아, 어머니 거만 다 팔렸어요. 제 건 인기가 없네요. 아니, 뭐가 틀린 거야? 응? 왜 엄마? 내 김치만 다 팔렸어, 내 김치만! 진짜야? 내 김치만 다 팔렸어, 내 김치만! 내가 뭘 했어? 엄마 할 수 있대잖아! 엄마! 민영아! 엄마! 그날의 김치로 엄마는 42년 경력의 서뚜껑 운전사로서의 명예와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날 이후 우리 집 부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다.